자, 이번에는 스위트하다. 스위트.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뽀샤시 하면서 굉장히 한국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단정적인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냥 저는 그 오프라인에서 손님들하고 어쨌건 저희가 부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유닛별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닛을 저는 스캔스픽을 꼽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도 레퍼런스하게 일정 이상의 소리가 다 나와주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물론 개성이 아주 강하다던가 뭐 아큐톤처럼 스카닉처럼 아주 특유의 그 중역의 밀도 있는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이라던가 이런 독특하게 딱 마음을 와닿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매우 풍부하며, 매우 따스하며, 매우 샬랄라하며, 한들한들해요, 고역 쪽이. 그리고 저역 쪽은 적당히 묵직하고, 보이스는 적당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캔스픽, 오셀로를 포함해서 스캔스픽으로 채용된 사운드 포럼에 그 스피커들을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판매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감성을 건드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디오 매니아들은 스캔스픽의 유닛을 워낙 많이 들어도 보셨고, 워낙 지금 하이엔드 스피커들에 많이 채용되어 있는 유닛들입니다. 소리 성향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오디오 처음 시작하실 때, 입문하시거나, 접근하실 때는 스캔스픽 유닛이 가장 좋습니다. 음악 듣기가. 토스카 3는 토스카 1, 2, 3 버전까지 지금 오랫동안 롱런하는 브랜드인데요.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디자인이 너무 투박해요. 지금 인크루저가 꽤 크고 지금 굉장히 단단한데 인크루저가 굉장히 제조가 잘된 인크루저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쪽으로는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그래서 왔을 때 요즘 트렌드랑 조금 디자인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고 약간 너무 묵직하고 좀 둔해 보이고. 그런데 저 인크루저는 굉장히 설계가 잘된 인크루저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나무도 에이징이 됐을 때 굉장히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베이스도 굉장히 묵직하고요. 아무튼 이 소리는 굉장히 스위트하면서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풍부한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플레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셔서 저랑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 그냥 음악 듣기가 좋습니다. 음악 듣기가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적당하고. 예. 아무튼 이제 맨 마지막 비올라 7만 남았네요. 자,